네팔의 그산 중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설산이 있는 곳이고 아주 그 날씨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근 천년이 가까이 된그 올드하우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네팔에는 여름에는 비가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아열대기 때문에. 그리고 눈비바람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렇게 초저벌에 해가지고도 훌륭한 그, 집을 무너지지 않고 살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고 틈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돌을 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싼 집입니다. 나무를 중간에 엮는다면은 나무와 흙은 서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는데 돌하고 흙은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처마가 별로 안 녹는데도 여름에는 날마다 비가 오더라도 이 돌이 비탈되게 이렇게 쌓기 때문에 안으로 그 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체가 상당히 한 40cm 정도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벽체 그 두께에다가 이렇게 판석을 붙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꿀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벌통을 안 놓더라도 이런 그 건물 벽에다가 이렇게 판석을 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다가 벌을 기르고 그벌그꿀 채취는 그 실내에서 또 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 돌 판석만 이렇게 띄어내면은 그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저장하는 곳도 이렇게 뭐 초접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까대기를 달아가지고 이런 그 나무도 그 비에 안 맞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귀농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이 아주 작게 들면서 집을 짓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그 귀농인들은 그 호화한 집보다는 이렇게 좀 시골에 맞는 소박한 집. 또 그렇게 짓더라도 겨울에 따숩고 여름에 시원한 집을 지으려면은 이런 형태를 모방해야 된다. 그래서 꼭 원형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돌과 흙을 조합해가지고 짓는 형식이 사각을 짓든, 긴 사각을 짓든, 또그 팔각을 짓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벽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틈이 갈라지지 않고, 또그 방수가 되며, 겨울에 따숩고 여름에 시원한가, 여기에 관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돈 많다고 아무리 그 방을 크게 만들고, 집을 크게 만들고, 또 보일러를 깔고 하더라도, 고유가 시대에 보일러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그 썰렁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박하고 작지만은 틈이 안 가고 벽체가 두껍고 이런 집에는 만약에 네팔에서는 난방이 불을 떼지 않습니다. 아열대기 때문에 겨울에 한 두서너 달만 참으면은 그 야크 털 같은 걸 해가지고 옷을 두둑이 입고 또 모제품을 입기 때문에 겨울 한두 달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난방이 그래 크게 필요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그 1, 2월의 추위에도 이런 집 안에서 조그마한 난로만 하나 피운다면은 훌륭한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하는가 할때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또 하자가 적고 또 해년마다 그 땜빵을 하는 그런 그 번거로운 집보다는 이런 건 자재가 그 비싼 자재가 아니지만은 주위에서 많이 날수 있는 돌이나 흙으로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싸고 또 흙을 조합해 가면서 흙에다가 하이타이 물을 이길 때좀 이어가면은 훌륭한 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그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짓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이런 집도 눈여겨보고 참고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